전국적으로 3,5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 수가 9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 하루에만 3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가 1,800명, 치명률은 7.4%에 달합니다. 네. 또한 이거 프랑스에서도 어제 그 하루에만 9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데요. 확산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자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제 일요일부터 국가 전염병 경고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탈리아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공장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파리 시내 상황을 직접 촬영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카페, 상점, 영화관 등은 모두 문을 닫았고요. 식료품점과 약국, 주유소, 은행 등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거리의 행인들도 현저히 줄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던 파리 시내에서 기다려. 오늘부터는 기다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심각한 상황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초기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 유럽 각국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 현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탈리아에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유 중 하나로 보건당국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기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국인이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방역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복기가 지나고 일본 환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그러다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방역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응? 두 번째로는 확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간식보다 더 맛있어? 유럽 전체가 검사 키트는 물론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보호장비와 검사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는 독도지방에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있어서 병실뿐 아니라 의료진과 장비 부족이 심각합니다. 결국 확진자 중 가능성이 있는 환자만 선별해 주려고 하는 등 의료 시스템이 얼굴 잘 찍어봐봐. 너무 이뻐. 호미야. 호미야. 중치료 병실에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는 현재 의료진과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건강 괜찮으신 거죠? 뭐 어쩌라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를 대비해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구비해 놓고 있고요. 매일 체온도 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눈 좀 붙이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뵙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 한국의 대응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들어보시죠. South Korea has now tested more than 196,000 people, but we are not anywhere close to that. How did South Korea test so many people so quickly, but we didn't even test a fraction of that number? Why did it take so long? Yeah.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미국 워싱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주식 사원님. 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검사 때문인데요. 미국은 검사 키트 개발에 한참 늦어버린 데다가 의료시설의 접근도가 사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검사가 계속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도대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사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사례가 연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례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다 보니 공화당의 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검사 키트가 부실하다는 잘못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모로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이곳 인터넷에서 31번 환자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슈퍼 전파자 사례를 들어 미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철저히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계신 분한테 이런 고자질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그 잘못된 발언을 더 확산시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무튼 뭐 답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안준식 PD 특파원과 미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봄이야. 프랑스 파리의 김재환 PD 특파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PD,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를 경계하면서 참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유럽 시민들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봄이 얼굴 좀 찍어봐서 봄이야? 봄이 이쪽에서 너무 예뻐. 화재 현상이 벌어져서 마트마다 치즈와 파스타, 사이즈 16분 따롱아 안 찾아보시자. 봄이야. 하지만 이탈리아는 전국이 봄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이놈들아. 전해졌는데요. 열악한 여건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봄이야. 이 집중력 끝내준다. 박수를 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요. 이 끝내주는 집중력. 지금의 두려움에 맞서는 모습을 먹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힘냈으면 좋겠고요. 자, 김재환 PD도 오늘 유럽사항 전해주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눈치랄까 하다가 모쪼록 미국과 유럽의 모든 시민들, 우리 국민들 모두 건강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모이게 해봐. 봄이야. 부스 해봐요.